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야. 개조할 거. 그나마 이런 거라도 나오니까 다행이지. 약품 뭐냐 첨가하고 암거래 받았습니다. 희귀품 상인. 우리도 희귀품이라면은 좀 뭐냐 이름 남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걸 사게나. 트럼보 뿌리라고 들어봤어? 야, 아이씨야 돈 없네? 이씨 이거 돈도 없는 거지가 이씨 맞으려고 말이야. 돈도 없는 게 어딜 까불어. 우린 돈 없는 아들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포탄 간 간 간 간 팔 게 없네. 오케이. 원자재가 와야 돼요. 원자재. 예, 어서 오십시오. 오신 분들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한동안 조용한데 또 한번 사냥을 갔다 와야 되나? 뭐 꽉 차긴 했는데. 야들은 와야기 때? 아 파티하고 있나? 뭐 딱히 파티해도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다 저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탁자를 좀 긴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람들을 모으는 거지. 자, 나무. 나무. 오케이, 이거 두 개 딱 해서. 천! 좀 고급지게. 여기는 이제 우리 정모 장소. 식당 겸 정모 장소입니다. 됐어. 이 게임은 총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아까 봤잖아. 야들도 총 들고 있어. 총 들고 있잖아. 전투 모드가 아니라서 총을 집어넣고 있을 뿐이지. 웬만은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을 들고 있어요. 대물 저격총. EMRG. 피해량 80에 사정거리 60이라는 엄청난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제법 있지요? 제법 이제 저런 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제법 있지요? 저런 거 들고 다니면서 좀 뮤트 떠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한데. 오케이, 나머지는 딱히 필요가 없어. 경비대대인가요? 여기 거주민이에요. 거주민인데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그냥 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SCB 겸, 경비부대 겸, 관리자 겸 다 됩니다. 예, 만능입니다, 야들은. 화강암. 천 개 드나? 천 개 드네? 아주 멋쟁이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멋쟁이라니까? 빠라라라. 전병렬 직결하면은 총 10명? 10명. 아까 원래 여기 파병된 병력이 12명이었는데, 2명이 아군에 총 맞고 졸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팔라고 지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우리와 거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와야 이제 이걸 팔아넘겨 이제 돈을 만드는데, 안 옵니다. 올 생각을 안 해요. 환장하겠어요. 환장을 해버리겠습니다. 팔 자원은 많은데 안 오니. 광물 같은 거는 다 절로 얹어볼까? 어차피 놔둬도 썩지도 않는데 아들은. 광물은 안 썼거든. 광물도 따로 보관해야겠다. 빠바밤. 11 크기로 이거 전체 다 파.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로. 뚫어봐라. 전부 쓸어내. 이거 뚫는데 정확하게 뭐냐 30초 주겠다. 따로따로 일단 좀 해놔야겠어요. 야, 뚫려있네? 뚫려도 뭐 상관없긴 한데. 브라움이네? 경제도 없으면 절로 누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여기도 저장구역. 여기는 필요한 것만. 벽돌 뭐 이런 거 있잖아. 놔둬도 안 썩는 거. 놔둬도 절대로 썩지 않는 거. 그런 것들 던져놓겠습니다. 놔둬도 썩지 않는 것들. 여기 놔둘 거고요. 오케이, 옮겨. 그럼 정리해 놓으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용접 절단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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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식량은 이제 여기. 왜냐면은 식량은 썩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영화권에 안에 놔둬야 됩니다. 여기는 식량.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장비를 놔둬볼까? 여기는 금고야, 금고. 중요한 금고. 금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금하고 은만, 돈 되는 것만 사용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이것도 뭐 이제 한 절반 정도 자랐고 대충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만. 천이 그렇게 많을 거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여기 악마 가닥을 재배하고 여기에 말이지. 여기에는 식량은 필요 없고 식량은 어차피 넘치니까 소나무 재배하자. 그냥 소나무 심어. 소나무 같은 거는 이제 재배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긴 소나무 재배하겠습니다. 모카 심어 놓은 거는 그냥 마저 재배하고. 식량 추가요? 어떤 추가요? 뭔 추가? 트럼버 가죽. 베이스에 저장고만 엄청 큰 것 같아. 아, 경비대요? 경비대 추가는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주민들이야.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주해 오거나 이제 노예를 잡아가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야 이제 이번에 우리 편이 됩니다. 보자, 파티 장소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파티 장소. 여긴 파티 장소. 여긴 결혼식 자리. 결혼하려면 결혼하시든지. 관 뚜껑 어디다가 놓을까? 금강은 어디서 캐와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압축된 강철 이런 걸 캐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음식 팔아가고 거래하든지. 우리의 주사업은 음식이야. 뭐 음식이 그냥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지. 인육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긴 한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는 광물 싹 다 여기 다 보관해 놔야겠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야 씨, 생각보다 잘 유지되네. 원래 이렇게 쉬운 게임은 아니었겠지만 생각보다 잘 유지되네요. 야, 통로 만들어. 깨부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남은 데는 뭐 자원 남겠다. 여기는
여기는 말이지 바닥을 다듬어. 바닥을 다듬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놔. 새로운 바닥 덮을 때까지. 바닥을 다듬으면 거기가 이제 좀 매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속도가 올라갑니다. 행성 생존 게임인데 우리는 행성 생존보다는 행성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딱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굳이 여기를 안 떠나도 이 정도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외진 행성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살고 있어. 폭력발전소 따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탈출하는 게 목표인데 솔직히 나는 굳이 탈출할 필요가 있나 싶어. 여기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야? 신난다. 좀비 급습. 여러분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좀비가 쳐들어왔습니다. 전 병력 준비. 알파팀 준비 끝. 이동! 넌 기관포 잡아. 기관포 준비 끝. 오케이. 오케이. 전적육수 배치. 자, 적육수 배치 끝. 적육수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좀비 친구들 퍼뜩 오게라. 우리가 뚫고 놓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고 있구만. 야, 좀비 많다. 야, 여기는 벙커예요. 따로 이제 전마들이 쳐들어오면은 갖다 붙여놓으려고 여기 앞에 방벽 쌓아놓고 정확하게 이 선 보이죠? 이게 황색 라인입니다. 이 라인 넘어오면 우리 사정거리 아니에요. 검문소예요, 검문소. 벙커. 그 다음 여기 기관포대도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작살나지. 들어와봐, 찢어버릴테니까. 들어오시거나 친구들이야. 이미 저 친구들은 대전차나 애플 12.7mm짜리 링스급 이상 대물 저격총을 야들은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좀비 작살내버릴 수 있습니다. 좀비 파괴 무기를 벌써 들고 있어요. 쏘아! 뭐 좀비가 뭐 어쨌다고? 다시 한번 계기보는게 어떤가. 1차 방어선 절대로 뚫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화력보고 뚫릴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비가 몇천명이 와도 막을 수 있어. 몇천대까지는 적어도 천대까지 심했고 300까지는 막을 수 있어. 300명까지는. 르꽁님 별풍선 11개로 37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와우. 뱀뱀뱀. 매우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쏘아! 뭐가 문제입니까? 화력이 너무 집중됩니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 무선 타겟팅이 잡는단 말이야. 몰려있으면은 버프됨도 않는다. 빰빰빰빰빰빰빰. 괜찮아. 너 위에 너구리? 내 얼굴? 내 얼굴. 태초에 야단 이거 못 넘어거든. 벙커기 때문에. 총 맞다가 먼치타는 순간 가는 거예요. 우왕! 안녕, 반가워. 악. 봐, 야단 이거 공격하잖아. 그럼 골로 가는 거지. 끝. 어차피 야단 이거 공격한단 말이야. 옆에 사람들 공격 안 하고.
끝. 좀비 다 클리어했나? 좀비가 남은 놈들이 한 두 마리 정도 있는데 이건 이따 소탄 작전 펼쳐 잡고 상황 끝. 수리하고 좀비들 싹 들고 가갖고 좀비 고기 만들어. 좀비 고기가 요즘 질게 갖고 해외에서 이제 이거 뭐냐 이 행성 밖에서 이게 돈이 억수로 된단 말이야. 가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 안 된다니까. 빠바밤바바밤바 좀비 고기 말고 좀비 가죽. 좀비 고기는 없어. 좀비 고기는 없습니다. 좀비 가죽. 저거는 찔게 갖고 억수로 괜찮단 말이야. 억수로 괜찮습니다. 총알이 두드두거리는 게 귀엽지? 훌륭하지? 자, 빨리 도축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그 다음에 저쪽에 저 친구들은 우리 친구 몇 명 보내가 잡을까? 우리 친구 중에 솔저가 있거든. 솔저 몇 명 보내갖고 저만 잡을게요. 특공대 투입! 얘마다 적으로 돼있네. 아이, 더 귀찮은 놈들을 부른 것 같아. 몰라, 싸워봐. 왕, 좀비다! 너, 이 정도 두들기면 좀비, 감염됐네. 수고, 너 감염됨. 수고, 너 감염됨. 너 죽으면 좀비됨. 야들이 아군으로 안 돼있네. 이마들 나중에 탱크 끌고 올 건데. 갬병장. 1차 방어선 확장? 뭐 나쁘진 않아. 굳이 상관은 없긴 한데. 그러지 뭐. 그러지 뭐. 1차 방어선 확장하지 뭐. 자, 이 정도면 됐지요. 충분하고도 남죠. 이 정도면 충분 안 하겠나? 내가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건설해. 물 또 파버릴까? 아, 이거 물 파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데. 방어선이요? 아니 뭐 관리하기 어렵진 않아. 하면 되긴 하지. 물을 파자. 뭐야, 화재? 화재는 뭐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번개 한번 몰아친거네. 오케이. 이거 넘어오는데 원래 좀비들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 참은 아닌데 벽.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하는 벽. 어디 맞았어? 못 넘어가게 올라가는 벽입니다. 참호라는 것보다는 그냥 저기 중간에 이제 뭐 함정 같은 걸 쭉 설치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야. 이제 쓸데없이 이제 주례를 막 쭉 깔아놓는 겁니다. 깔아놓으면은 야들이 깔아놓거든? 재수없어서 우리가 걸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적들도 물론 뭔가 괴우 골치 아프겠지? 네. 모래 정도 높이를 가진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돼. 야, 씨, 우리가 걸린다. 더럽게 아프네. 조심해. 와, 아군이 걸리고 앉았어. 여기다가 방어 체계를 가동해놔도 재밌긴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재밌는 게 있긴 하거든요. 여기 로르망디로 만들어버릴 방법도 있기는 해. 뚫리지 않는 로르망디.
함전 제작도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네. 오케이. 자, 다리 몽둥이 하나 날라가서 고무선 보자. 다리 안 부서졌지? 그렇지. 네 다리가 무슨 다리인데 다리가 부서지겠냐. 개조된, 신체 개조된 다리인데 너구리? 왜 지금 내 얼굴을, 어? 뭐 같은 얼굴보다는 뭐냐, 이런 얼굴이 더 보기 안 좋아? 안 그래요? 히익. 씩 웃어줍시다. 뭐냐, 뭐 같은 뭐냐, 사람 얼굴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안 낫나? 어제 고양이는 나쁘지 않아요? 보다가 손이 미끄러져 코에 떨어졌다고? 와우! 어제 고양이? 여러분들 추천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추천 6분 남았거든요. 근데 예, 50개가 되면은 좀 더 오래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4개는 끝났기 때문에 1시간 반까지 방송을 하려면 50개의 추천이 되어야 됩니다. 추천 한번 받아볼까? 추천 받으면서 캐릭터 쇼 한번 해줄까요? 요즘 재밌는 스킬 연마 중이라고.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저 갖고 노는 거 뭔가 참신하더라고. 추천이 벌써 45개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50개가 되려면은 금방 모읍니다. 5명만 더 누르면 돼요. 추천이 5개만 더 누르면 50개거든. 아주 간단하죠. 그냥 추천이 0개부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마. 0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낭낭장군, 악어장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불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추천과 꿀잼과 그리고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찬은 한 번씩만 붙어주세요. 결혼 시킬 수 있나? 결혼을 지원자 하는 거야? 실내 12도네? 저기요? 몇백도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야, 냉장고 안에서 횃불을 피웠어. 가만히 생각해봐. 미친 짓이네 이거. 냉장고 안에서 횃불을 넣은 건 미친 거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친놈 아니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왠지 실내가 계속 올라간다 그랬다.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 와, 야, 음식 사라진다. 음식이 썩어가고 있어. 그래, 뭐가 이상하더라. 야, 씨, 파산했다. 음식이 싹 없어졌는데? 저기요? 야, 이거 횃불 만든 놈 손 날라라. 이거 뭐냐 이거. 야, 비싼 고기 다 사라졌거든. 냉장고가 핵다태졌거든. 뭐하는 놈이지 그런? 미친놈 아이가 이거. 와, 미치겠네. 뭔가 아주 신박했다. 답이 없었다 이거. 뜯어. 이 전기로 뭐야 이거. 뜯어. 와, 안에 고기가 다 사라졌어. 이야, 멋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냐 담아왔던 모든 고기가 사라졌다. 너무 멋진 거 아니야? 너무하네. 야, 냉방기 더 달아.
너무하네 이거. 졸지에 거지가 되었어요. 뭡니까 이거, 거지 됐잖아. 어, 야, 씨. 야, 한 명 깔렸어. 야, 시체도 못 찾게 됐다. 야, 대원 한 명이 깔려 죽었어. 이런 뜬금없는. 야, 방금 전으로 돌아갈까? 야, 방금 전으로 돌아가야 될 판인데. 거의 이거 충격과 공포인데. 야, 돌아가. 타임 리프하러 가자. 시간을 되돌리는 자. 자, 여러분 추천과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기도 살려야겠어. 사라진 고기의 마술을 다시 불러와야겠다. 동료들이 뭐냐, 하나씩 가는 중. 그래, 여기까지가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자, 이 안에 존재하는 횃불을 몽땅 제거하고요. 하루 미만,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몽땅 해체하고요. 몽땅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아, 그래, 이거 여기서 안 무너져 내리게, 안 무너져 내리게 받침대 만들어주고. 오케이, 생산. 여기서 보축 작업대 한 개, 다음 전기 스토퍼 한 개, 다음 이거 없애고 전기로 바꿔. 전력이면 끝이야. 자, 돌아와. 돌아와, 친구야. 빨리 안에 있는 저 횃불부터 닦어. 오케이, 급격하게 내려간다. 오케이, 됐어. 일단 이 안에 살렸고. 자, 일단은 이 안에 살렸고요. 자, 대리석벽. 자, 온도. 자, 빨리 없애 이거. 됐어. 오래 보관이요? 얼리면은 영원히 보관이 가능해요. 네, 영원히. 네, 얼리면은 영원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끝내주지. 그냥 말 그대로 냉동 상태야. 이거 누가 좀 안 없앨래? 그러니까 무조건 얼려야 된다는 거야. 얼려놓으면 영원히 뭐냐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됐다. 움직여.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그래서 후레쉬 설치하려고. 이거 그러니까 열 관계 없는 거, 그냥 LED 등. 냉장고에 있으면 뭐냐, 횃불 자체를 설치하는 거 자체가 미친 거였어. 전 병력이 지금부터 후레쉬 설치를 시작할 겁니다. 설치 시작. 여기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바닥을 뭔가 신박하게 뭔가 못할까?